제가 법사위를 오래 했는데 거긴 너무 뜨겁고요. 우리 국방위는 너무 헐렁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법사위가 부러웠던 걸까요? 그동안 국방위가 열리지 않았던 건 이 발언 때문인데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틀린 말한 거 없다는 김병주 의원이 맞섰고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위가 소집됐습니다. 여당에선 앙금이 여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에서 사등장급까지 달았던 사람이,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일 간의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6.4.42기 임종득 의원, 6.4.40기 김병주 의원, 2년 선후배 사이고 대급도 각각 소장, 대장 출신이죠. 하지만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이 아니라 대급장 떼고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지적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과 아니, 일본 동맹 맺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일종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 권한을 알았어요. 이야기하세요. 국기운을 해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목소리 좀 낮추고 얘기해. 자, 그래서 임정도 위원님, 저도 소리 들을까요? 자, 아니 됐습니다. 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여당 대변인의 실수를 김 의원이 꼬투리 잡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의도적으로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 이후에 자꾸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지금 보내준 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야 할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아직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저기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속된 말로 국방위 짬을 가장 많이 먹은 오선 의원이 참다 못해 나섭니다. 임종득 의원하고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상당히 고성이 오갔는데 저는 여기가 육사 서로배 간의 싸움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17년 국방위 하면서 처음 출석해가지고 이 서로 간의 고성 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뜨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았는데요. 이번엔 잔잔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군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하실 때 매우 존경받던 장군이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7분의 대통령을 보셨습니다. 그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군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의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최초의 여군 투스타 출신 강선영 의원의 지적엔 공사 출신 부승찬 의원이 이렇게 맞섭니다. 역대 정부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군복을 입은 데가 아닙니다. 정치의 장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의 차이죠. 안보엔 여야가 없다고 하죠. 최근 불거진 국무원 기밀 유출 사고, 또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